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밖에 기온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네,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악기를 시작하면서 배웠던,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과정들을 악기 시작한 초보자분들과 악기를 시작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재미있게 제가 박자와 리듬을 재미있게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오늘 좀 연주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인들이 누구나 취미생활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색소폰 악기죠. 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몇 곡만 해서 재미있게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가서 교재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소리를 냈어요. 소리 내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케일을 하라고 교재를 주셨어요. 동통과 스케일을 하라. 그리고 보니까 그 교재에 많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게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한 며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서 그냥 그거를 그냥 저놈에 두고 옆에 끼우거려 보니까 반주기를 하는데 오래되신 분들이 하니까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옆에서 하니까 저보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하루하루 반주기 하려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반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또 잘한다고 또 칭찬을 해주니까 목에 힘을 주었어요. 난 너무 잘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시청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5시간짜리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공연을 한다고 접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4시간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얼마나 진짜 무모하고 용감하고 모르니까 도전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잘하나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순간을 제가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반주기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모르는 노래를 하니까 제가 그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박자구나, 박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제가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자 공부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박자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박자 공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농톤을 이제 처음부터 제가 시작한 거죠. 농톤과 그 교재를, 멀리했던 교재를 가지고 농톤과 스케일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주기는 멀리하고 한 3년 동안 장조 스케일 12개를 뚫었어요. 프로 선생님들이 누구나 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스케일하고 농톤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하기 싫으니까 그냥 흘러들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또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 스케일과 농톤 사이에 그 농톤 속에 진주와 보석이 가득 정말 수없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진주와 보석 그거를 다 지금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몇 개는 담았지만요. 정말 우리 초보자들이나 악기를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농톤 스케일. 그리고 아무리 프로 연주자들도 농톤 스케일을 항상 반박듯이 한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진주와 보석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저희들은 찾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면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그거를 찾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있고 그리고 박자가 눈에 들어오고 거기에서 핑거링이나 그 다음에 또 톤의 소리나 암부쇼 같은 게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무조건 암부쇼를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라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농톤 가스케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스케일에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나 박자 쪼개는 게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리도 내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복식 호흡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진주가 다 들어있죠. 암부셔도 기본이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기본이구나. 정말 이거는 필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악기를 오래 하시려고 하고 내가 멋진 연주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스케라우 농토는 그래도 한두 개 어려우면 한두 개라도 열심히 그 기본 템포의 박자에 맞춰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진주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래도 그걸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요. 하다 보면은 반주기보다 훨씬 더 또 그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추어들은 누구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 시간들이 없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무슨 하는 일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복 연습이 좀 부족하죠. 네. 누구나 다 뭐든지 한 번 했을 때하고 두 번 했을 때하고 연습했을 때 그 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꼭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또 이 악기는 특별히 반복을 많이 거기에서 그 느낌을 내가 멋진 느낌을 내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자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자신이 박자가 자신 있으면 테크닉 같은 것도 뭐 여유가 생겨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박자는 안 되는데 테크닉 먼저 배운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성급한 것 같아요. 기본이 그래도 박자인데 음악의 뿌리는 박자고 기둥인데 기둥이 없이 뭐 가지만 옆에 다면 나무가 뭐 살 수가 없죠, 솔직히. 그래서 그거는 가지들 테크닉 같은 것은 박자만 되면은 얼마든지 내가 여유가 있어서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박자죠. 그리고 또 우리 성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박자입니다. 그리고 배우기가 가장 어렵죠, 힘들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음악을 조금 멋있게 하려고 하면은 박자를 배워야 되겠죠. 이게 이제 과정이죠. 정말 음악을 하면은 무조건 그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조금씩 조금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초견악보나 반주기에 모르는 곡도 자신이 생겨서 리듬 시청하고 뭐 하다 보면은 제가 몇 번 하다 보면 그 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전하고 스케일과 농토는 또 잊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거기에서 준주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감하면서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곡에 대해서는 오늘 준비한 곡은 숨어오는 바람소리, 가수 이정호 선생님 부르셨죠? 작사 작곡은 김지평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이 곡은 1993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그리고 7080 여성들이 가장 즐겨 불렀던 곡이고 또 이 곡은 특히 또 발라드 곡이면서 여성들에게 감정을 자극하는 서정적인 가사들이죠. 그래서 누구나 좋아합니다. 이 LF-909 반주기에 5641번을 치면은 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곡은 전주 간주가 있어요. 전주에는 어떤 곡이든 전주 간주가 있죠. 네. 전주 일곱 마디시고 목가춤 마디이기 때문에 두 박자 쉰 다음에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간주는 여덟 마디 쉰 다음에 이제 2절로 들어가죠. 그걸 이제 세뇨라고 하는데요. 2절로 들어갑니다. 자, 이 곡은 이제 우리가 곡을 받았을 때는 먼저 이 곡의 조표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곡의 조표는 C입니다. 제가 반주기 E플랫에 맞추면 되고요. 제가 우리 성인들이 G로 많이 하죠. 샵 하나로. 근데 악기로 부렀을 때는 아주 편안하는데 제가 음 높이 시작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C키로 했습니다. 반음 4개 내려서 C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리듬은 슬로고고요. 템포는 76.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듬 시창, 음리듬 시창한 다음에 이제 멜로디 연주를 하면 되죠. 자, 연주하기 전에 우리가 연주를 정말 멋있게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곡이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엄마 멜로디를 아주 멋있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곡을 가지고 리듬 시창을 합니다. 자, 발음은 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 높이까지 시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합니다. 네, 제목 숨어오는 바람소리. 아, 네, 첫 번째 리듬 시창을 하겠습니다. 발음은 두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 이름을 높이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전두 여덟 일곱 마디 신 다음에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신 다음에 시작합니다. 널 도시 도래 도시다
왔어요.